521번 문제입니다. 언제 만날까요? 1번 친구를 만날 거예요. 2번 이번 토요일에 만나요. 3번 작년에 한국에 왔어요. 4번 한국 식당에서 먹어요. 522번 문제입니다.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1번 10시쯤 갔어요. 2번 백화점에 갔어요. 3번 비행기로 왔어요. 4번 지난달에 왔어요. 523번 문제입니다. 주말에는 보통 뭘 하세요? 1번 중국에서 왔어요. 2번 한국말을 배워요. 3번 기숙사에서 살아요. 4번 회사에 걸어서 가요. 524번 문제입니다. 한국에 가고 싶어요? 1번 네, 가고 싶어요. 2번 네, 가기 싫어요. 3번 네, 가지 않아요. 4번 네, 갈 수 없어요. 525번 문제입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에 무슨 일을 할 거예요? 1번 다른 친구하고 약속을 했어요. 2번 가구 만드는 일을 배우고 싶어요. 3번 이번 토요일에 졸업식을 할 거예요. 4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527번 문제입니다. 언제 동대문 시장에 가요? 1번 집에 있어요. 2번 주말에 가요. 3번 식당에서 일해요. 4번 옷을 사려고 해요. 528번 문제입니다. 지수 씨는 취미가 뭐예요? 1번 저것은 제 가방이에요. 2번 저기가 우리 회사예요. 3번 저는 태국에서 왔어요. 4번 저는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해요. 529번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1번 서울에 갔어요.
2번 일을 하고 싶어요. 3번 한국말을 배웠어요. 4번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530번 문제입니다. 한국에 왜 왔습니까? 1번 일을 하려고 왔습니다. 2번 한국 친구가 없습니다. 3번 캄보디아에서 왔습니다. 4번 비행기를 타려고 합니다. 내일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1번 오늘이나 내일 만납시다. 2번 내일 회사에 일찍 오십시오. 3번 오늘 아침에 빵을 먹었습니다. 4번 고향 친구를 만나려고 합니다. 532번 문제입니다. 동생 결혼식에 갈 때 무슨 옷을 입을 거예요? 1번 동생이 결혼해요. 2번 한복을 입을 거예요. 3번 역사책을 읽을 거예요. 4번 일요일 오후 2시에 있어요. 533번 문제입니다. 언제 한국에 가요? 1번 두 달 전에 왔어요. 2번 오후에 시장에 가요. 3번 한국에 일하러 가요. 4번 다음 달에 갈 거예요. 534번 문제입니다. 어디에서 만날까요? 1번 영화를 볼 거예요. 2번 극장 앞에서 만나요. 3번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4번 한국 식당에서 먹어요. 535번 문제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1번 1년 됐어요. 2번 고향에 있어요. 3번 5만 원이에요. 4번 한 번 결혼했어요. 536번 문제입니다. 한국말을 배운 지 얼마나 됐어요? 1번 3개월 됐어요. 2번 3만 원이에요. 3번 한국에 갔어요. 4번 한국말이 어려워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요? 1번 20살이에요. 2번 한국에서 일해요. 3번 7시에 일어나요. 4번 아침에
버스를 타요. 538번 문제입니다. 무슨 색깔을 좋아해요? 1번 농구를 잘해요. 2번 빨간색을 좋아해요. 3번 노래방에 자주 가요. 4번 한국 생활이 재미있어요. 한국에 왜 가요? 1번 일하러 가요. 2번 내년에 가요. 3번 비행기로 왔어요. 4번 인도네시아에서 왔어요. 540번 문제입니다. 한국말을 배운 후에 뭐 할 거예요? 1번 친구하고 같이 배웠어요. 2번 한국 날씨가 추울 거예요. 3번 한국 회사에서 일할 거예요. 4번 작년에 대학교에서 배웠어요. 541번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어디에 가봤어요? 1번 영화관에서 봤어요. 2번 남편하고 같이 갈 거예요. 3번 서울하고 부산에 가봤어요. 4번 한국말을 배운 적이 있어요. 542번 문제입니다. 그 영화가 재미있을까요? 1번 네, 아직 못 봤어요. 2번 네, 재미있을 거예요. 3번 네, 아마 계실 거예요. 4번 네, 극장 앞에서 만났어요. 543번 문제입니다. 누구하고 같이 여행을 갈 거예요? 1번 다음 주에 갈 거예요. 2번 기차를 타고 갈 거예요. 3번 친구하고 나이가 같아요. 4번 동생하고 같이 갈 거예요. 무슨 운동을 좋아하세요? 1번 주말에 운동해요. 2번 농구를 좋아해요. 3번 운동화를 신었어요. 4번 한국 음식을 좋아해요. 545번 문제입니다. 가족들에게 뭘 선물하고 싶어요? 1번 집에 가고 싶어요. 2번 요리를 하고 싶어요. 3번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요. 4번 텔레비전을 사주고 싶어요. 546번 문제입니다.
내일 언제 만날까요? 1번 점심시간에 봅시다. 2번 극장 앞에서 만나요. 3번 내일 시간이 어때요? 4번 비가 오면 가지 마세요. 볼펜 좀 빌려주세요. 1번 네, 여기 있어요. 2번 네, 빌려주세요. 3번 네, 볼펜을 주세요. 4번 네, 볼펜을 샀어요. 548번 문제입니다. 너무 더워요. 에어컨 좀 켜주시겠어요? 1번 네, 시원해요. 2번 네, 켜드릴게요. 3번 네, 방금 껐어요. 4번 네, 에어컨이 있어요. 549번 문제입니다. 일요일에 뭐 할 거예요? 1번 열심히 일했어요. 2번 비가 올 것 같아요. 3번 친구를 만날 거예요. 4번 버스를 타고 갈 거예요. 550번 문제입니다. 옆에 있는 장갑 좀 주세요. 1번 네, 여기 있어요. 2번 네, 옆에 있어요. 3번 네, 장갑을 주세요. 4번 네, 장갑을 안 껴요. 551번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에 여행 가본 적이 있어요? 1번 아니요. 외국 사람이에요. 2번 아니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3번 아니요. 작년에 갔다 왔어요. 4번 아니요. 한국에 간 적이 있어요. 552번 문제입니다. 내일 친구랑 어디 갈 거예요? 1번 빵을 사러 갔어요. 2번 내일 만날 거예요. 3번 도서관에 갈 거예요. 4번 친구를 만나려고 해요. 553번 문제입니다.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예요? 1번 아주 바빴어요. 2번 열심히 일했어요. 3번 집에서 쉬고 있어요. 4번 영화를 보러 갈 거예요. 554번 문제입니다. 주말에 무슨 운동을 하세요? 1번 축구를 해요. 2번 운동장에 가요. 3번 버스를 운전해요. 4번
김치를 좋아해요. 555번 문제입니다. 이번 여름 휴가 때 뭐 할 거예요? 1번 날씨가 더울 것 같아요. 2번 가족하고 같이 갈 거예요. 3번 여름 휴가는 일주일이에요. 4번 외국으로 여행을 가려고 해요. 556번 문제입니다. 무슨 운동을 좋아해요? 1번 아침마다 운동해요. 2번 운동은 다 좋아해요. 3번 운전은 할 줄 몰라요. 4번 뭐든지 다 잘 먹어요. 557번 문제입니다. 오늘 일이 끝나고 뭘 할 거예요? 1번 내일 갈 거예요. 2번 오늘 가고 싶어요. 3번 8시에 일이 끝나요. 4번 집에 가서 쉬려고 해요. 일요일에 뭐 하고 싶어요? 1번 회사에서 일했어요. 2번 일요일에 만날 거예요. 3번 등산을 갔으면 좋겠어요. 4번 동생하고 같이 가고 싶어요. 559번 문제입니다. 생일에 무슨 선물을 받고 싶어요? 1번 꽃을 사주려고 해요. 2번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 3번 생일 선물로 받은 거예요. 4번 시계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560번 문제입니다. 제 취미는 독서예요. 영수 씨 취미는 뭐예요? 1번 저는 대학생이에요. 2번 저는 은행에서 일해요. 3번 저는 책방에 갈 거예요. 4번 저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요.